근데 어머니네 집에 네. 임시가 있어요? 임신지 이씨인지까지 좀 봐주셔야 되거든요. 이는 저희 엄마. 엄마가 이씨? 네. 근데 임씨도 있다는데. 이는 엄마 윗대, 할머니들. 거기까지 모르시나? 네. 근데 임씨, 이씨, 어떻게 보면 어머니네 집도 저희처럼 이런 신줄이 유공한 집이라 그래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엄마는 그 성당 다니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옛날에 어머니 집에 신줄이 있던 집이나 무당이 있던 집은 종교 개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성당을 다니셨잖아. 근데 신앙심이 좀 충만하셨죠. 그 엄마는 네 그죠? 초상도 거기서 치러주니까 그것 때문에 성당 다니세요. 자식들한테 좀 뭐라 해야 돼좀 편하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신앙심 이꼬르 신기라 그래요. 왜냐, 옛날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토속엔 무속밖에 없었어요. 근데 불교도 생기고, 기독교도 생기고, 또 성당도 생기고 하다 보니 종교가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약간은 조금은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기가 조금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씨 엄마도 사주팔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평온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 마음에 항시 근심이 있어야 되는 사주다라 그래요. 근데 이 사주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우리 어머니, 엄마. 근데 엄마도 겉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평온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휴, 부티가 줄줄줄 흘러. 근데 속을 놓고 보면 엄마도 속이 내 속이 아니라 그래. 근데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기대서 의지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엄마한테 젖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이가 있어요, 연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경제 활동을 조금은 길게까지는 또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 그래요. 근데 올해 신축년 이제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조금 변화가 있는 수전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이상하게 지금 일하세요. 근데 이 일자리가 조금은 어머니가 바꿔볼 의향 없으세요? 흔들려요, 지금, 조금. 4월달, 5월달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피부상해. 여기 휴지 있어요. 손으로 하면 피부상해, 어머니 안 돼. 4월달, 5월달 들어가시면서 내가 조금은 일자리에 대해서 변화수가 따르세요. 근데 힘든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머니가 편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겠다 갈 그래요.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때 조금만 알아보셔. 조금만 알아보셔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 몸 고되지 않고, 물론 안 고될 수는 없어. 근데 지금만큼 고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머니가 충분히 금전벌이 하실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옮김을 가지셔도 늦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어머니가 자손이 점지되는 거는 셋이에요.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그죠? 근데 지금 자손들이랑 연락은 하세요? 근데 그중에서 딸 자손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죠? 지금 토끼띠 87년생. 35. 근데 첫째 딸이 어머니 원래대로라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죄송해요. 이 딸이 올해 조금 식구가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네. 손주 보셨어요? 애 손주는 지금 3살짜리 있어요. 근데 손녀가 하나 나올 사항이야. 아, 진짜요? 네. 전혀 그건 안 하던데. 근데 요즘은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해서 본인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손을 낳고 싶으면 올해 조절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올해 잉태수가 좀 따로요, 딸이. 딸을 낳는 게 좋아해. 왜냐, 이 집도 딸이랑 사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아직은 불안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둘째 자손이 어떻게 보면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우리 막둥이 태어나고 잘 됐어. 딱그 연구.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조금 잉태를 하는 것도, 자손을 출산을 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요. 근데 둘째 자손은 어머니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우리 아들은 90년생이에요. 90, 32.
나이도 모른다. 90년생만. 90년생 나이 말띠. 경호생 32. 근데 어머니 32 먹은 우리 아들내미 자손이요. 미안해요 어머니.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32이면. 네, 네. 근데 왜 아주 7렐레 8렐레지? 글쎄.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가다가 확 벗겨지지가 않았어. 근데 자손이 안정이 되는 게 33, 34이라 그래요. 올해 신축년 지나 내년 가면은 더 안정되고 그 후년 가면은 완전히 철이 좀 나겠다 그래요. 참 웃겨 이게 한 배 쪽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달라. 그래. 네. 근데 아들내미가 둘째 자손내미가 장남이라 그럴게요. 우리 장남군자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 후년 가면서 더 철이 나고 안정권에 접어들 거라 그래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도 아이가 지금 연락하신다 그랬죠 자손이랑. 어디 혹시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멀리 원행 갈 일이 있다 치면은 조심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그럴 그거는 없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가서 일을 하거든. 부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제주도에서 뭐 휴가를 맞이했어. 그러면 제주도에 있어 있는데 제주도로 휴가 갈 일은 없잖아요. 네. 혹시라도 무트로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내가 여행 갈 일이 있거나 사람들 만날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조심하라고 하세요. 특히나 5월달, 6월달. 5월달. 네. 괜히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 내가 실수해서 나는 것도 사고야.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차가 때려박아. 그것도 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6월 달에 아이가 조금 사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요. 아유, 조심만 하면 돼요. 사고 수가 조금은 따르기 때문에 필히 내가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은 보통 지금 말씀하신 건 음력 음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아들내미가 어머니 이렇게 옆에 짝이 있다고도 하기에도 그렇고 없다고도 하기에도 그러거든요. 여자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있다고도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도 하기도 뭐한 게 뭐냐면 일하는 애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남자예요. 친구. 제주도에. 아니 아니. 그런 이게 남자니까 이거는 그냥 동성 친구잖아요. 네, 근데 이성 친구로서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는 일이 뭐냐면 요즘 말로 치면은 어머니 요즘 젊은 시대들은 애인이란 타이틀을 안 갖고 애인이란 타이틀을 갖기 전에 연락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썸을 탄다 그러거든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 약간 그런 뉘앙스는 뭔가가 있나 봐. 지금 현재는 여자의 사귀는 그게 아닌데 싶은데. 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아니 왜냐면 애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프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헤어진 여친하고 그냥 연락은 한다더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랑 어머니 만나면 안 된대. 네. 도움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해줘야지. 네, 어머니가 혹시라도 아들내미랑 좀 통화할 일이 있으면은 야 너 요즘 말로 치면 뭐 썸 타는 거 있니? 아니면 뭐 연락하는 사람 있니? 물어보시고 그거 올해 꼭 굳이 애인으로 만들지 말고 올해는 조금 조용히 넘어가라 그래요 어머니. 올해는 조신하게 그냥 네, 괜히 코 깰 일이 있어요. 그게 뭐지? 흔히 말해 아들이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있어요. 아, 여자를 만나면? 네, 코 깨거나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있거나 왜냐 아들이 의외로 순정파예요, 어머니. 아닌 듯 보이지만 예. 그러기 때문에 괜히 코 깰 일이 있고 괜히 내가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있으니 올해에는 지금 결혼 급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저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왜 피부 안 좋은 그런 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유 어머니 그건 또 달라요. 내가 너무 고생을 했거든. 그래서 그냥 아토피 환자니까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결혼하지 말아요. 결혼을 굳이 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거든. 아유 어머니 그건 또 달라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운을 어떻게 봐봐. 근데 어쨌든 지금 결혼이 급한 건 아니니까 올해는 네, 조금만 어머니 사람 만남에 있어서 조심만 해서 넘어가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